시작합니다. 뱅킹. 이거 봐요. 이거 처음에 3이닝째인데, 이거 치려고 하는데, 예비 퀴즈를 하고 있는데, 두깨 형이 저기서 막 뛰어오는 거야. 옆에서. 봤죠? 갑자기 막, 어? 촐랑맞게 막, 뭐 누가 타타타타타 막 뛰어오는 거야. 아, 두깨 형, 진짜. 여기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못친 거 있는데, 열받는 거야, 두깨 형. 아, 저렇게 생각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받는 거야. 저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 근데, 확실히 뭐 있었어. 갑자기 타타타타닥 쫓아 들어오더라고. 그래갖고, 보니까 음료수 주려고 타타타닥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못 치고 들어왔죠. 그리고 자리 딱 앉았죠. 근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저렇게 생각이 없나, 저 형은, 진짜? 어이, 그냥 요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와. 뭐 당구 칠때 저런, 겐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모르고 들어올 수 있는데, 저렇게 생각이 없냐라는 생각에 내가 너무 막 거기서 조금 꽂힌 게 있었어. 거기 생각이 좀 꽂혔어, 막. 그래갖고, 다음에 또 음료수 들어오길래, 형, 그냥 여기 앉아 있어. 여기 앉아서 그냥 줘. 음료수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여기 앉으면 힘들어가지고, 그러더라고. 아, 나 진짜. 야, 꼬마 형, 잘 쳐요, 역시. 아, 걷는 것도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막, 이렇게, 어? 마치 축제법 하는 것처럼 따따따따따 들어오더라고. 자. 그리고, 조금 어저께 밤에 조금 연습하고 들어갔는데, 좀 그런 게 있네. 약간, 좀, 서바이벌은, 좀 서바이벌답게 치는 맛이 있어야 돼, 확실히. 서바이벌은 서바이벌답게 치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한 3, 4점 쳤으면은 역전 아니었나? 처음에 3뱅크샷을 내가 안 가고 그냥 1점짜리로 갔는데, 3뱅크샷이 괜찮은 공들에서 1점짜리로 갔는데, 거기서 다 에러를 해버렸네. 꼬마 음료 하나 주고. 근데, 이 형은 닉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꼬마 아니잖아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가 이제 강남 꼬마로 조금 통했지. 지금 이제 꼬마 아니잖아. 오, 야, 키스를 이용해서. 떨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그런 건 아닌데. 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여러분. 떨어졌으니까 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지. 좋습니다. 강남 어른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강남 어른으로. 이 형이 여기 이제 학교도 다 강남에서 나오고 집도 강남이고, 강남 토박이거든요. 자, 3뱅크샷. 아이, 뒤돌려치기.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엽님, 로토체스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 공은 노란 공, 뒤돌려치기. 자, 여기 미르형 있잖아요, 미르형. 30점 치는 미르형. 미르형 친구예요. 왔네, 누가. 봤어요? 에라이잖아! 봤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 봤죠? 당달령 등장하는 거 봐봐요, 여러분? 당장에 들어간 거 봐봐요. 예비 퀴즈를 하는데, 당달령이 지금 내거 얘기 듣고. 맞죠? 맞죠, 여러분? 봐봐, 바로 에라하잖아. 갑자기 깜짝 놀란다고.
아 그냥 일반 손님 당구 칠때 일반 손님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냥 괜찮아. 일반 손님 모르니까. 근데 같은 팀이 저렇게 해버리면 아 저런 걸 모르나? 어? 막 그런 생각 든다고. 그래 예비구나. 고맙다. 좋았어. 당대리 좋았어. 연봉 10,000원 인상이네. 사실 제가 저런 거에 되게 여러분 혹시 제가 저런 거에 좀 무감각할 것 같잖아요. 저런 거에 되게 예민해요. 엄청 예민해요. 완전 예민한데 방송하면서 이제 많이 없어진 건데 예전에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도 좀 많이 혼나고 그랬어요. 제가 형들한테도 막 얘기했거든요. 다리 떨면은 다리 좀 떨지 말아주세요. 막 움직이면은 안 당구 치실 때안 움직이지만 안 되나요? 막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당구장 운영하고 막 그런 거 없는데 이제 딱 집중해서 치려고 했을 때 저런 게딱 날라오면은 약간 그런 게 있죠. 아, 당달령이 안 가서도 빠질 거 아니었냐고. 그랬을 해커 거야. 파연동차님 10개 쌉싸비우스. 해커 고생해서 테이블 컨디션이 아니야, 잘못했네요. 테이블 컨디션 좋아. 아, 조금 평상시 때보다 지금이 각도가 원래 딱 좋아. 근데 평상시 때가 조금 길어졌었지. 항상 말씀드렸던 게 테이블이 많이 길어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장쿠션도 많이 길어진다.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딱 좋아요. 왜냐면 제가 왜 그렇게 그런 쪽에 예민해 있냐면 원래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하나도 안 예민했는데 정성윤 형이 제 사부라고 했잖아요. 정성윤 형. 성윤이 형이 제 사부잖아요. 성윤이 형이 그런 쪽에 완전 민감해요. 완전 심각할 정도로. 완전 여기 앉아 있는데 만약에 뭐 핸드폰 본다거나 딴 짓거리 하고 있다거나 막 그러면 당구 안 쳐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그런 거 혼나요 아주 그 형한테. 근데 그런 거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도 그쪽으로 그렇게 되더라고. 누가 이제 막뭐 하고 있으면은 막 의식 들고 거기에 자꾸 신경이 가고. 그러니까 그게 병이에요, 병. 그런 거 없애야 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분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야. 조용히 하니까 막 화나는 거지 안에서. 아유 저 된장 진짜 어디다 써 저걸 아, 저 형을 진짜 어디다 써야 되나 진짜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지 막 머리만 길어봐 바로 믿어줄 테니까 자 따블입니다 아이고 자 두께형이 그게 매력이긴 하죠. 두께형이 매력이긴 합니다, 확실히. 질러형, 죄송합니다. 떨어졌어요. 7.1원도 못 썼어요. 못 쳤어요. 뭐, 1.35 미션이 있어요? 1.35 미션이 있어? 이야, 야, 빠졌구요. 그 100만 원 있어요. 그 봉철이 형하고 이 강남 꼬맹 올라갔는데 봉철이 형은 여기 시합 나와가지고 끝나고 이러더라고. 나 처음 올라갔어 그러더라고. 응? 처음 올라갔어 그러더라고. 여기 세 번째인가 나왔거든요 지금 대회. 다회전 탈락했는데 처음 올라갔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군호 형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깝지. 아까 전 타임 파울 했잖아요. 그게 되게 컸어. 그 형도 맛이 간 거야. 바깥에 끝나갖고 얘기하는데, 군호 형이 타임 파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득점이 6점을 받을 거를 못 받고 마이너스 2점이 됐어요. 마이너스 2점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말려버린 거야. 근데 거기서 그냥 딱 끝나면 되는데, 본인도 방송을 하잖아요. 군호 형도.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방송에서 나가서 말하기를, 자기는 35초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 루틴이. 35초에 세팅이 되어 있어서 타임 파울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파울을 해버리니까 얼굴이 빨개진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저 형도 멘탈 흔들려갖고 좀 갔어요.
아, 커피는, 아유, 까꿍맨님 아까 전에 한 박스 감사합니다. 예. 아, 커피요? 예, 단백질 하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뉴 프로틴. 하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또 방송하는 분들이 약간 또 그런 게 있죠. 언행일치가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언행일치가 안 되니, 안 되면은, 저 그런 게, 멘탈에서 조금 흔들리는 게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걸 많이 벗어났어요. 하도 제가 그런 걸 많이 해봤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두께 형한테 내가 그걸 왜 그렇게 치냐, 그렇게 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도 나도 막상 그렇게 치잖아요. 옛날 때부터 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급수가 좋아진 것 같더라고. 뉴프루틴으로 마시겠습니다. 까꿍맨님. 후원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까 전에 한 박스 주셨는데, 제가 먹지도 못했으니까, 후원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예, 저거, 리뉴얼 됐습니다, 저거. 야, 역시 잘 치는 꼬마 형. 요번에 우승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꼬마 형, 당구 치는 게? 와, 굿샷. 이 형이 진짜 초절정 감각이에요. 진짜 초절정 감각입니다. 저랑 한 15년 전부터 당구 진짜 많이 쳤던 형이에요. 진짜 잘 칩니다. 웬만한 잘 치는 사람들, 웬만한 잘 치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져요. 진짜로. 진짜 잘 칩니다. 아, 가면에 구멍 뚫면 안 되냐고? 이게 괜찮아요. 그지? 역회전 세워치기 지렸지? 이 형이 잘 치는 공들이 이형 있어. 그게 뭐냐면 앞돌려치기 있지? 방금 거 요런 거. 요런 거를 탁 잡아채는 그 능력이 진짜 좋아. 장난 아니야. 그리고 원래 이 형이 강남 식각기로 통했었어. 중대 시절 때 강남 식각기. 식각기 나왔다. 식각기 안 칠래나? 식각기도 또 기가 막히게 치는 형이거든. 나왔습니다. 식각기 나왔습니다. 봐보세요. 봐봐. 봐봐, 무슨 지연이 감각이냐고, 까꿍맨님 너무 이게 쌉싸비우스. 무슨 그래도 감각이냐고. 후원해야죠. 제 마음을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은이 까꿍맨님. 아유, 네, 이렇게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강남 식각기라니까요, 여러분. 그 예전에 조금 이제 썰을 하나 말씀해 드리면은, 그 제가 이제 원주 분들하고 2대2 겜베이 죽빵을 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랑 같이 편을 먹었던 형이 이 형이에요. 그때 편을 먹었던 형이 이 형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 제가 더 이제 고점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형이 다쳤어요. 이 형이 다쳤습니다. 저희가 세번 쳐갖고 세번다 이겼는데, 사실 이 형이 한 60%는 이 형이 알수다 뽑고, 나머지 제가 한40% 뽑았어요. 와, 장난 아니었어요. 이 형이 마지막에 그 피날레로 20점짜리를 치니까, 치는 도중이야. 지금 20점짜리 치고 또 21점 쳐야 돼.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 그만 치자. 아이, 야, 안 해. 응? 그분들은 저를 견제했지, 이 형이 약간, 드러나지 않은 은둔 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견제했지 이 형을 견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쳐보니 이 형이 나보다 더 나와. 예? 그러니까 다들 맛이 간 거였어요. 자, 빵꾸입니다. 아, 빵 식각기다. 야, 이것도 됐었잖아. 키스 안 났으면. 이게 강남 식각기라니까요, 여러분. 야. 아, 자, 원, 투, 쓰리. 이렇게. 예, 나이스.
라이스. 역시 아유 귀여워 우리 두께 형. 아유 귀여워. 자 나왔습니다. 강남 식각기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식각기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강남 식각기. 야 이거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한번 볼게요. 야 봤죠 여러분? 예? 봤죠? 이게 그 유명한 강남 식각기라고요. 저 슬로우로 저렇게 딱 잡아놓는 거. 맞죠, 여러분? 예? 야, 이 형의 시그니처가 있어요, 식각기가. 맞아, 있어. 굉장히 안정감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예? 아까 전에 여기서 쳤을 때는 좀 세게 쳤죠? 근데 지금 거는 굉장히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쳤죠? 그죠? 이 식각기의 그거를 아는 거예요. 식각기에 대한 레슨 문의는 카톡 줘보세요. 식각기를 한번 배우고 싶다. 식각기 하니까 이제 약간 이제 또 일본어 쓴다 그럴 수 있는데 걸어치기 오늘 식각기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별명이었으니까. 야 아까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당달 형의 그 빨래나의 썰 들으셨겠죠? 그죠? 저랑 여기 꼬마 형이랑 당달 형이랑 셋이 같이 쳤을 때 아니 같이 살았을 때 제가 죽방을 치러 가고 죽방 치러 가고 당달 형도 죽방 치러 가고 아니 죽방 치러 가는데 같이 치지는 질러사마님 않죠. 별풍선 아우 1420개 질러요. 감사합니다. 해대표 수고해서 미션은 실패했지만 이거라도. 아유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님. 위로풍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당달 형이 32점이고 경만이 형이 이 형이 35점이고 제가 40점이고 나 이러면 당달이 형 죽방 치고 와갖고 겁나 털리고 가. 겁 털리고 왔어. 그러면 딱 이제 35점 이 형이 나갑니다. 딱이 형이, 예, 까꿍맨님 안녕하십시오. 딱이 형이 나갑니다. 이 형이 딱 가서 이겨와요. 그러면은, 당달이 형이 그때, 땡큐 노가다킹님 10개 쌉싸비우스 해커형 수고해서 미션 1패했지만 이거라도 히히. 상태시켰다가 풀어줬습니다. 여기 딱 이기고 오면은 야 하는 딱 이기고 들어왔어요. 딱문 열고 그러면은 당달 형이 집안일 하고 있었죠. 집안일 하고 있다가 형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형이 딱넌 그냥 빨래나 하고 있어 임마. 그 유명한 빨래나 해설입니다 이게. 고무장갑 끼고 있었나 봐. 아마 그때 당달 형이 형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넌 임마 그냥 빨래나 하고 있어 임마 형이 다 정리해 줄 테니까.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강남 식학기 나왔습니다. 야 이것도 쉬운 식학기가 아니죠. 보세요 여러분. 응? 보세요 식학기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식학기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떤 각도에 있어도 다 안전하게 치죠. 아, 우리 막둥이 넌 그냥 빨래나 해, 임마. 아, 이거 뭡니까? 야, 정말 식각기는 제가 봤을 때요,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진짜 다섯 손가락에 들어요. 괜히 강남 식각기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이거 2점제로 했어봐. 지금 빈쿠션 치기만 다섯 개친것 같은데? 그래도 이 형이 예전에 한창 죽방 칠때 저를 진짜 많이 조금 무서워했었어요. 아, 이 형이 잘 치니까 괜히 자부심 드네. 이 형이 저를 항상 인정을 해줬어요. 아, 너 당구는 진짜 장난 아니다. 항상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 나보다 더잘 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보다 더잘 치는 것 같아. 아우, 진짜 편하게 잘 친다 형. 굿샷이다. 이 형도 아마 선수 들어갔어도, 이 형도 진짜, 진작에 선수 만약에 들어가고 했으면은, 이 형도 진짜, 선수에서도 한 따까리 할 형이에요. 진짜로. 이 형도 선수 가도 한 따까리 할 형입니다. 키크님 만원 쌉싸비우스. 잘 보고 있습니다. 해 대표 웃음소리가 상쾌하고 좋네요. 아, 키크님 감사합니다. 예.
참가에 적어놔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떨어져서 기분이 나쁠 거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자, 뒤돌려치기. 야, 연루 키스 빼면서 내공 짧아지지 않게끔 치는 저 작업질. 아, 진짜 장난 아니네. 여기 인간 샌드백 여기 있습니다. 인간 샌드백. 인간 샌드백. 아, 못 치는 공이 없어. 야, 좋습니다. 이거 들것 당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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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것 준비해. 질러 사마님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저기 들것 준비해. 들것 투입 가자. 그래, 들것 투입 가자. 일산형하고 준비해, 형. 이건 진짜 들것, 이건 진짜 들것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와, 또 나왔죠, 앞돌려치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형의 잘 치는 공 중에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앞돌려치기랑 씨깎기라고 그랬죠? 장난 아니죠? 지금 요렇게 공이 섰는데 요런 앞돌려치기를 저인 배합으로 편하게 친다. 그럼 다음 공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이렇게 열리죠? 야,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이야. 그러자. 와, 당구가 더 늘었네. 옛날보다. 지금 안 본 사이에. 질러사마님 10개 쌉싸비우스. 들것 투입 라인 나오. 아, 여기 또 지금 치는 꼬마 형이 나야나 형하고 또 친해요. 그 둘이 만나면요. 어저께도 여기 와가지고 만나면은 이제 32대 40. 어, 10만원 빵이야. 만나면은. 아, 근데 요즘에 다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옛날부터도 3년 전? 3년 전에 나야나 형이 27점이었지. 이 형이 그때 3년 전에 32점이구나. 우리 자탁이. 자탁이. 자, 맞습니다. 자, 이거 실려 나가야 돼. 자, 이거 못 치면 실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 치나요? 짬나요? 알았어, 놓습니다. 아, 뭐야! 아, 왜! 아, 지금 실려 나가야 된다고! 15이닝까지만 친대네, 15이닝까지만. 아, 15이닝까지. 부상 안 당했나? 어, 지금 15이닝까지만 친대지? 15이닝 달래, 15이닝. 15이닝? 응.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15이닝까지만 친다. 지금 미션이 걸려있으니까, 이, 에버 미션 걸려있으니까 15이닝. 아. 아, 네. 어디 갔어, 카메라. 요러고 들어오네, 요러고. 아, 나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 전에 끝나겠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4강이 좁혀지면, 그때 이제, Q 이벤트 한자로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사이에 전력 분석 좀 해놓으세요. 전력 분석. 4강 갔을 때 이제 1, 2, 3등을 맞춰라, 이제 또 한번 해야죠. 할 거니까, 뭐야, 이거. 할 거니까, 분석 좀 해놓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원픽으로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 원픽으로 찍어도. 야, 여기서 또 키스가 나서, 또 강남 식각기 형님한테, 원뱅크가 또 갔죠, 지금. 원뱅크는 이거 너티로 가겠죠. 이건 뒤로 넣었겠다. 저거 Q는 롱고니 Q 같은데요, 롱고니. 저 형은 사실 롱고니 들고 치는 것도 저는 어색해요. 뭐가 어색하냐, 이 형은 항상 사사비를 쳤거든요, 사사비. 한바 사사비 Q 있죠? 예전에 6만원짜리, 지금은 이제 좀 더 비싸졌지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 형은 항상 사사비로만 쳤던 형이에요. 이렇게 좋은 Q 쓰면은, 와, 야, Q가 좋으니까, 야, 회전이 다르다, 막 이런 형이에요.
자, 에버 0.5 맞춰놨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죽방 쳤을 때 잘 쳤던 형들이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강남 꼬마 형 그리고 동네 바보 형이 있죠? 최명진, 동호인. 자, 그형 지금 드림투어인가? 명진이 형잘 쳤었고 이형잘 쳤었고 몇몇 있죠. 그때 뭐 민구 뭐 이런 애들 다 땡큐 소머치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실패지만 고생했으니까 반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스모치님. 아유, 올라가면 역전하면은 2000개 주신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별풍선 더 많이 받네. 떨어지니까 더 많이 받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아직 요즘 대세 슈퍼 당달령이 남아 있잖아요. 슈퍼 당달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못 받으니까. 자, 지금 죽방왕 대회 지금 2회차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4회차까지 한 다음에 4회 입상하셨던 분들 1회 우승은 정성윤 선수고 그리고 이제 2회, 3회, 4회 하고 왕중왕전 해가지고 왕중왕전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왕중왕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자, 13이닝에 8점. 자, 리버스. 에이, 이건 왜 이렇게 또 절봉이가 나갔어? 죽방이라는 게 깎이볼이냐고요? 아닌데요. 아, 원래 사실 진작에 들커스 실려 나왔어야지. 야, 이 형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 진짜. 야나 형, 보고 계시나요? 이 형이랑 이제 10만 빵 하면 안 되겠는데요, 형님?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 하면 안될것 같아요. 본선에서 형 본선 둘러사마님 올라가 한번 10개 사타비우스 만나보세요. 역시 야. 하강고약 두께비 양계영 빼고 자, 나머지 5점입니다. 자, 웃음 등급 1등 됐네. 자, 여기서 또뭘 보여줄까요? 나머지 4점이네요. 자, 여기서 빳빳하게 쳐가지고 이거 치려고 그러나? 자, 두께형. 우리 뚝갔습니다. 좀 이따 해설은 또 이분이 볼거볼거 같네요. 들것에 실려 나와가지고 또 이분이 볼거 같아요. 아, 지금 저기 앉아 있으면은 어깨 올라와 가지고 와, 절봉샷에 특화된 공이었습니다. 지금 공은. 야, 좋았어요. 진짜 절봉으로 들어갔다. 지금 거는. 그렇게 이렇게 친 사람은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지금 거는 만약에 이적구가 여기 있으면은 그렇게 칠지 몰라도 여기 있는 공을 저렇게 치는 공은 없다, 진짜. 자, 이어서 나온 절봉이. 자, 옆돌려치기. 이번 기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구질이, 부럽네. 구질이 부러워요.
빠졌나요? 빠졌나요? 와 진짜 야 요런 V라인이 있나요 여러분? 야 두께형 턱처럼 가냘픈 이 V라인으로 빠졌습니다. 야 자 마지막 약속의 15이닝입니다 자 피날레 샷인데 이거 들것 자 들것 준비하고 있나요? 당대리 들것 준비하고 있나요? 자 바로 투입됩니다 들것 지금 당대리가 채팅이 없는거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뒤에서 대기 중인 것 같습니다. 구급 요원들. 자, 들어가 주세요!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당대리! 당대리! 안 들어가고 뭐하나?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자, 나머지 2점. 아, 자따기가 겁나 귀엽네. 자따기가 겁나 귀여워. 아니, 아니 그냥 나오, 그냥 싫고 나와, 형. 아니, 뭘, 물어봐. 지금 기절한 사람한테. 아니, 여러분, 구급대원이, 어? 구하러 지금 들것에 실로 갔는데 기절한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저 실고 가도 되나요? 물어보고 데리고 나옵니까? 그냥 들것에 실고 나오는 거지? 안 되겠다. 아, 나 못 봐주겠다 내가. 이제 안 될 거 나가. 이제 안 될 거 나가. 찬다. 심판 선생님. 아. 자, 여기서 그 누구도 어떤 선수도 여러분 예? 어떤 선수도 퇴학 당하면 들 것에 실려 나가는 거예요. 아, 대박 웃기네.